같은 날, 네. 같은 날 그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 예, 거기 대표였던 사람이 VIP는 김건희 맞다. 예. 아, 얼마 전에는 김계환이라고 하더니, 그래놓고는 내가 한 건 다 허세였다. 예. 아, 이것도 정말 이제 분노를 자아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갖고 노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종호 씨가. 예. 아니, 바보한테 돈을 맡겨서 주가 조작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종섭이가 갈린다. 예. 그리고 해병대 4스타가 생긴다. 예. 아니, 이거 거의 예언자, 선지자급으로 자기가 예측했는데 어떻게 바보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응? 그래도 그는 뭐 저기 나는 그 김건희 모른다. 네.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역시 그 김건희로 하여금 면책하게끔 하려는 그런 네.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 카톡방이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되게 다급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언론하고 저 JTBC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예. 막 최근을 당하는 것 같고 본인이 굳이 최근을 당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심적 압박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미 야, 너 어떡할 거야? 빨리 네. 나가서 좀 수습해봐! 뭐 그렇죠. 이런 연락을 네. 받았을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야 감옥을 갔다 왔잖아,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 내가 김건희 대신 살아주고 나왔다라는 예. 식의 생각으로 예. 더 업돼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 예. 대신 내가 징역 살아주고 내가 임열면은 저게 다 끝나는 문제였는데 내가 그냥 지게꾼처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식의. 그래서 저기 뭐야, 임성근이 봐줘라. 예. 내가 그 구슬려 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은 그거죠.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금전적으로 뭐 크게 저기 그 뭐 이종호 씨가 신세를 진 것도 아니고 네. 남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둘 사이에 뭔가가 예. 예.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지. 예.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저 근데 그 JTBC 나가서 해명한 게 뭐 이렇게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네. 국면이. 그렇죠. 예. 도리어 더, 야, 너 그 VIP가 김건희였어? 예. 다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일부 나왔잖아요. 거기 그 단톡방에 참여하던 그 송모 씨라는 경호처 출신 사람. 네. 그 사람이 무슨 김용현이라는 현 경호처장을 언급하고 했던 것도. 네. 그걸로 무슨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잠깐 나왔다가 그것도 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애초에 최혜병 사건 터지고 나서 여기 관여되고 뭐 압력 넣고 시작이 된 게 안보실을 관계자들이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시원이가 나타나면서 비서실로 넘어 비서실까지 추가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호처까지 그러면 용산의 전체 새 축을 이루는 부서가 다 움직였다는 건데 예.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VIP죠. 그런데 네. 그 VIP가 누구냐? 네. 자기들끼리 V1, V2 뭐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V1이 과연 성씨가 윤 씨냐? 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확증이 없는 바뀌었다. 거예요. 바뀌었다. V2하고 예. V1이 바뀌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실제로 김용현이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이제 군 쪽, 예, 예. 군 쪽이지 그 나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이종섭하고 통화를 한 게 기록이 나왔고.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거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 지금 그 최혜병 사건의 그 외압이나 그 기록 탈취, 그 다음에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구속 추진, 뭐 이런 것도 문계기 이런 거에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육사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제일 선배야 김용현이가.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람 저. 그 3스타죠. 네. 예. 대비역 삼성장군 출신. 그런데 사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 가는 걸 또 그렇게 막았다고 하대요. 네. 예. 왜냐면 자기 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한마디 하면은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친이 군사 쿠데타를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재 뿌리라는 게 참 예. 그 질긴 것이 이상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인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되면 예. 경호처장들이 그렇게 나대요. 그 자자자 체리처리 같은. 그러니까 고고 예. 고 유산이 그대로 예. 그 유전자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호 씨를 경호처로
예, 예. 낮췄죠. 예, 예. 격하시킨 것도 사실은 그런 일을 없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해서. 하면은 항상 경호실이라고 해가지고 장관급으로 운용을 하려고 그러고 네. 경호실장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군인사나 각종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네. 저 사람이 실세라는 얘기가 반드시 따라다니고 네. 문재인 정부 경호처장은 직급을 낮추기도 했지만 경호처장이 뭐 했는지 누군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그러니까 이게 독재에 가까운 또 독재를 행하는 그런 권력이 들어서면 네. 나대는 집단들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 경호처, 예.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공무원 집단에서는 기재부, 그 다음에 또 이 무슨 사정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검찰, 예. 예. 이게 그 다음에 저기 저 군대 안에서 육사, 예. 이게 이제 딱딱 거기다가 이제 국정원까지 하나 추가되면은 이제 세트가 완성되는 건데 네, 네. 국정원은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예. 국내 문제에 관여를 못하게 차단을 해놓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금 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네. 그거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지금 스멀스멀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을 싫어해서 예. 그런 권한 자체를 안 주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예. 국정원 사람들이 또 윤한테 유감도 많고. 예,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국정원이 뭐 이 정권 들어서 나쁜 짓 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여튼 하여튼 그런 집단들의 속성 자체가 예. 예전에 독재 권력에 말하자면 그 충견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기관들이 예. 여전히 또 준동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